광주형 일자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체는 아직 없지만 윤장현 광주시장이 만들어내고 현실화시키려고 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 추진해온 자동차 대기업 유치와 매드라인 등 두 개 사업이 존폐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조 2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연간 10만 대 이상의 친환경 자동차 생산 기지를 만들겠다던 광주시. 올해 초로 예고됐던 투자 발표는 연기를 거듭했고 결국 자동차밸리 추진위원회의 기부금 사용 논란과 함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대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자동차 특임단은 넉 달 만에 와해됐고 담당 국장과 과장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3천억 원을 투자해 35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됐던 매드라인 투자 유치 사업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주요 담당자들의 부재 속에 매드라인 측은 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투자 철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는 최종적으로 계약을 맺고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뭐냐면 그 보안상이다. 본사에서는 투자 관련해서 철회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광주시는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더 철저히 하겠다는 이런 약속도 했고 그래서 저는 뭐 아무튼 잘 될 거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신뢰를 상실한 협상이 다시 재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윤장현 시장이 재선 카드로 활용하려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 두 개가 담당자들의 업무 배제와 감사, 수사 의뢰 등이 얽히면서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